제가 올해 3월 말쯤 되면 이제 작가님께 해외로 이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응답을 응해서 이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길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마음가짐과 앞으로 그림 활동하는 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많은 가르침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고 예술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작 예술은 말이죠.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삼아버리면 너희들은 고생만 하는 거죠. 이 직업을 삼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직업을 삼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재주 있다고 전부 다 직업으로 가요. 그러면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이건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취미로 하면서 소질도 개발하고, 사회 본능도 키우고,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여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취미를 가지는 거죠. 오지간한 재주는 전부 다 취미 활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이거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행편이 어려워지는 거죠. 행편이 어려워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앵벌이를 하러 가요. 그럼 이게 직업이고 이게 잘안 되는데 앵벌이 갖고 여기다가 보탠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이거는 직업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업으로 갈수 있는 거는 내가 이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어디 내놓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다고 이게 막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죠. 이래 되면 이걸 해주는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스스로 직업이 되죠. 그러면 앵벌이 하러 안 가도 되고 이거로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다 돼요. 이러면 경제력은 되는데 말라고 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좋은 걸안 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런 것을 잡아갖고 길을 바르게 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보통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이것은 취미로 해야 됩니다. 취미로 하는데 이런 걸 하면 작품을 한번 내보지 할 때는 그 여유가 되면 또 작품을 한번 내보고 여기에서 뭐가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취미로 해야지. 이런 거죠. 그치? 해외에 이렇게 이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뭐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됐으면 그 해외에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비용은 누가 대준다? 그건 내가 돼야 되잖아. 본인이 되는데, 이때까지 앵벌이를 하고 조금 이렇게 돈을 벌어놓은 게 있다면, 또 부모님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다면, 또 주위의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거 다확 털어놓고 치울 거다. 근데 여기서 성과가 나가지고 그거보다 시너지가 한뭐 이렇게 뭐 다섯 배고 열 배고 나온다면 이걸 또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주고 또이 창작을 하면 되죠. 그 정도 되는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에 아니라면 이거로 해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해갖고 스펙을 쌓는 거로 해갖고 다음에 어디에 나갈 때이 스펙이 있으므로 내가 길이 열린다면 그러면 나가도 되는 거죠. 스펙 자체를 사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내는 내가 나갈 길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내가 이 무대에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경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의 객기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지는 내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런 짓은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